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부산인데요. 네. 부산에 동구 범일동이요. 네. 840에 140번지 동일타워 오피스텔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부산시 범일동 말씀 주셨어요. 동구에 있는 840-140번지 맞을까요? 예. 네, 오피스텔 현재 보유 중이신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또 매도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거주도 부산 쪽에 하시면서 부산에 오피스텔 투자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예, 맞아요. 아, 부산에 있어요. 지금 그럼 부산에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예. 네, 좋습니다. 보니까 이 범인, 뭐 부산 시민회관 옆에 있는 그거네요. 맞아요. 네,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는 꼭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전화 잘 주셨는데, 오피스텔 투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오피스텔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하고 가격 흐름이 다르게 돼 있어요.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잠깐 거쳐가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아예 들러붙어서 가족 단위로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익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는 거군요.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얘네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오피스텔은 재건축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매수하시면서부터 감가는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고. 건물이 아무래도 노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후에는 맨 끝에는 이제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포커스 자체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는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려면은 월세가 올라가야 돼요. 월세가, 여기가 개발을 한다, 이런다고 해서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월세가 올라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막 옆에 막 업무 타운들이 막 있고, 뭐 회사들이 막 있고, 아니면 대학가들이 밀집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다운타운이라서 뭐 24시간 뭐불 환히 켜져 있는 뭐유뭐 뭐가 뭐 뭐가 됐든 좋거든요. 그런 24시간 불 켜져 있는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 오피스텔이 당연히 월세 수익이 올라가겠죠. 들어오려고 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제가 2014년이에요. 2014년인데 제가 아마도 예상컨대 가격 안 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은 10%씩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요. 그쵸? 근데 그 네. 옆에 그 부산에 저기 동구하고 진구하고 그 대대적으로 네. 발전하는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 가깝게 주위로 해서 범천동, 진구, 동구 뭐 그쪽으로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예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건데, 예. 그런 쪽에 관심 있는 거하고는 달라. 달라. 네, 이 오피스텔 자체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는 거기 이 주변이 막 개발이 돼서 뭐 지가 자체가 올라가고 한다고 해서 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 집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줘야 돼요. 여기 현대백화점 쪽으로 해서 범일역으로 해서 막 여기가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토지 가격들이 개발된다라고. 흔히 우리 지금 뭐 델타 엑스 시티인가요? 저쪽에 그 김해공항 이전하면서 공항이 이전한다라고 하는 건 고도 제한이 풀려버리는 거잖아요. 굳이 비행기 뜨는 것들이, 그러니까 높이 그동안 공항 때문에 건물들을 높이 못 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항이 이전해버리게 되면 이 고도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거기를 막 높은 빌딩이고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투자자들은 많이들 발 빠르게 움직였겠죠. 부동산 가격은 뭐 해운대구건 어디 뭐뭐 뭐 수영구건 이런 데들까 저 센텀시티건 이런 쪽에 이제 아파트 가격들은 그렇게 올랐지만 제가 봤을 땐 부동 이 공항이라는 게또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는 굉장히 핫한 또 이슈가 될 텐데 그 델타에서 그런 데들 보면은 공항 이전에 따라서 엄청난 또 개발을 이루어질 거거든요. 투자 자체는 이제 그런 데들이 차익적으로 오르기가 쉽고 할 텐데 그거는 뭐 열외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 갖고 계신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얘가 월세가 오르지 않는 한 이 매매가가 다 옛날에 내가 매입했던 그 가격 자체를 뛰어넘어서 다시 또 1000이고 2000이고 3000이고 5000이고 오르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거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황금성이 지금 없어요. 내놨어요. 내놓긴 내놨는데 근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기분 좋은 상담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기분 좋은 상담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월세가 뭐 부산 제가 이쪽 범일지구 그러니까 범일역 주변으로 해서의 월세 수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월세도 뭐 사실 그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 경우도 많거든요. 보통 원룸들 1.5룸들 해갖고 월세가 30만 원 전후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꼭 굳이 갖고 있어야 되겠냐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그냥 과감하게 않아요.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매가가 변화해서 내가 샀던 가격을 회복해서 올라갈 일은 굉장히 힘들다고. 없죠. 네, 그 희망은 갖지 마세요. 그게 결정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 10% 다운 시켰어요. 네. 하여튼 매도 전략 잘 짜셔가지고 좀 털어낼 거 털어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다시 또 부동산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